신동댕동 신동입니다. 이게 왜 필요해? 제가 필요한 사람 찾아드리겠습니다. 너무 비싸. 제가 왜 비싼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무슨 제품이든 상관없죠?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. 오늘의 제품 놔주세요. 뭐야? 오늘은 뭐 이렇게 뭐야 이게? 물에 있는 거야? 물에 떠 있어?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나 이게 되게 물에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어. CC 스페이스? CC 스토리지? CC는 그건데? 대학교 컵? 다 봅시다. 우리가 전자제품이야. 무조건 우리는. 그러니까 보면 전자제품에 관련돼 있을 거야. 왜냐면 여기에 C타입을 꽂는 데가 딱 있어 여기에. 그래. 여기 있고. 커치. 이게 뭐 나는 처음에 숟가락 젓가락 통 같은 느낌이었어. 이게. 그래서 여기 숟가락 젓가락 통, 여기 이제 컵 놓는. 차량용 식판인가? 그런 거 보면 여기다 컵을 놔두면 얘가 이게 흔들려도 얘가 음료가 쏟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딱 보죠? 잠깐만. 이게 라인이 있어요. C타입. 이걸 여기다 꽂아? 잠깐만. 이게 얘가 여기 있는 거니까. 잠깐만. 여기다 보조 배터리를 넣어? 여기다 뭔가를 넣고 이게 닫으면 여기 C타입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된다. 뭐야? 아니야, 잠깐만! 내가 설마 이거 모르겠어? 이 사람들이 캠핑을 좋아하는데. 그래, 이건 알겠어. 이거 꽂으면 되잖아. 그럼 얘가 안 흔들린다는 거 아니야. 그리고? 넷플릭스 볼 때? 넷플릭스 볼 때? 설마 여기 거치대야? 핸드폰 하나 넣고. 이렇게야? 소파나 침대에서 쓰는. 그치, 내가 이렇게 들고. 근데 에이스 침대 쓰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시몬스. 뭐지? 그래서 이걸 산다고? 이걸 누가 사? 침대에서 왜 과자를 먹어? 큰일 날 사람들이네, 이 사람들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나 나름 되게 깔끔해. 진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. 그 리클라이너 누워서는 하겠다. 그럼 리클라이너 이렇게 윙 누워가지고 여기서. 그래도 난 안 쓸 거. 차라리 차에서 차 보조석이나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놓고 내가 이거 혼자 보면서 얘 흔들리는 거 이걸로 먹고. 절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. 이게 유닛이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. 컵꽂이가 오르가나이저를 살 수 있어요. 아, 이 하나하나를 해서 모듈을 모으는 거야. 얘는 뭐지? 과자에 진심인 사람들이네, 이 사람들이. 과자 먼지는 걱정하면서 침대는 괜찮고. 야, 이거 비쌀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왠지 마감이나 이런 뭐 되게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애플스러운 그 느낌 알아요? 그러니까 뭔가 모던함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걸 뭔가 좀 강조하고.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 3만 원 미치면 무조건 사. 자, 고민해볼 타임이 10만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인 것 같은데 8만 원이면 이제 고민 시작할 것 같아. 한 8만 8천 원이면 고민? 요거 사야 돼? 자! 오늘의 가격! 12만 3천 원! 3천 원은 뭐예요? 그냥 느낌이야. 8만 9천 원! 좀 더 싸게 했어야 되네. 얘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. 근데 내가 진짜 만든 사람이면 이거 10만 원 넘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근데 마감이나 이런 건 되게 좋긴 해. 여러분,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이것입니다. 카우치 컨트롤! 빠밤! 여러분, 남자친구, 여자친구 만들고 싶지 않아요? 남자친구, 여자친구 만들면 뭘로 꼬실 거야? 뭐 고양이 보러 가자 그럴 거야? 아니면 라면 먹을래 할 거야? 침대 위에서 과자 함께 먹으면서 영화 볼래? 완벽합니다. 음료수도 흘리지 않고 과자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! 여러분들, 남자친구, 여자친구 만들려면 콘솔, 카우치 콘솔과 함께 하세요!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갖고 싶긴 하다 좀. 그냥 있으면 좋겠어. 그냥 친구들한테 오면 야 너 이거 알아?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. 자, 댓글 1로 시작하고 의견을 남기는 건 뭐다?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. 난 살 거다. 반대로 아니 침대에서 왜 과자 음료를 먹어? 그건 바꿔야 되는 습관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2로 시작하는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난주 팔아볼게요. 바로 최고의 히트작 리듬보이.
지난주 파라볼게 리딩보이였는데요. 뭐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. 자, 사고 싶다 33%,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66%. 제가 집계하다가 속을 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. 너무너무 재밌는데, 오, 비싼 것도 아니고 영상도 무지하게 재밌는데 엄청 웃었는데 사고 싶진 않네요 라는 댓글. 이거는 세훈이가 쓴 것 같던데. 이거 편집자 누구야? 세훈 씨? 왜 이렇게 재밌게 편집해요? 존재미네 이거. 너지. 너야. 누구 아이디냐? 아니면 이 댓글에 좋아요 딱 하나 있던데 좋아요 누른 건 세훈이 아이디로 들어와가지고. 자,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생각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 열심히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동냉동 신동이었습니다. 안녕. 시몬스랑 에이스랑 결국엔 형제 건 거 알아? 에이스가 아빠고 아마 시몬스가 첫째 아들. 그 3사가 다 똑같은. 그래서 걔네가 가격을 안 내리는 거래. 근데 그만큼 뭐 제품 좋기도 하고.